뿌.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첫째 다윤이부터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 승현이, 그리고 막내 6살 재현이까지 나이도 성별도 제각각인 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엄마에겐 방 꾸미기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딸 승현이 같은 경우는 언니를 너무 좋아해서 언니와 안 떨어지려고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고, 큰딸 다윤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기방을 원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언니 뒤만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언니가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따라하는 승현이의 못 말리는 언니 사랑. 따라하네. 하지만 이제 사춘기가 된 다윤이는 이런 동생이 귀찮기만 한데요. 엄마 이사가면 내 방 안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날부터 엄마의 고민은 시작되고, 이때 번쩍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으니 드디어 다윤이와 승현이의 소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방이 탄생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것일까? 공간은 달라도 마음만은 함께, 두 딸의 소원 성취. 거실은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편안함에 첫사랑의 로맨틱함까지 더했습니다. 제가 핑크색하고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핑크와 꽃으로 집을 꾸미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핑크색으로 가고요. 꽃으로 포인트를 줬더니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화사한 핑크색과 화이트의 조화는 집안 분위기까지 밝고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다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엄마의 정성까지 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실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텔레비전. 어우, 텔레비전 여기 있거든요. 저 이 TV가 저희 결혼할 때 산 14년 된 TV거든요. 그런데 잘 나오는 TV를 버리기도 너무 아깝고,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이 인테리어가 화이트 톤으로 가니까 이 검정색이 너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TV 수납장을 짜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TV가 이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TV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로맨틱한 부부 공간을 잊지 않았는데요. 멋스럽고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지만 알고 보면 모두 리폼한 것들이라는데, 버려진 의자에 화이트로 칠을 하고 핑크와 레이스로 패브릭을 입히면 부부가 함께하는 로맨틱한 티테이블로 변신. 이 집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을 소개합니다. 보기엔 그냥 평범한 베란다 같은데, 여기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밀 공간이거든요. 여기 아이들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책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 됐어요. 아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놀이 공간이 생겨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무 벤치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 수납이 사실 부족했거든요. 이 밑에가 다 지금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짜져 있는 공간이어서 아이들한테는 놀 수 있는 공간이 됐고요. 저한테는 수납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의 놀이 공간과 수납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김수영 주부의 턱턱 튀는 아이디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엄마의 사랑으로 더욱 빛나는 것이랍니다. 이곳은 6살 막내 재현이의 방입니다. 아직 어린 재현이는 조금씩 자기 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 중이라는데요. 재현이가 아직 어려서 저랑 같이 잠을 자거든요. 내 후년이면 학교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재현이를 조금씩 자기 방에서 익숙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현이가 좋아하는 블루색을 많이 이용했고요. 남자아이들이 특징적으로 좋아하는 지도 같은 거나 헬리콥터 등이나 이런 거를 많이 달아놨더니 아이가 조금씩 이 방에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이 방을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시원한 푸른색 벽지와 재현이가 좋아하는 소품들로 꾸며진 이곳은 처음으로 혼자 방을 쓰게 될 막내 재현이를 위한 엄마의 따뜻한 배려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다윤이 재현이 방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엄마의 야심작 중 큰딸 다윤이의 방부터 살펴볼까요? 방안 곳곳에 직접 만든 소품들로 가득한데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이 것?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다윤이한테 이렇게 패치이불을 만들어줬거든요. 이 천들은 사실 이렇게 옛날부터 조금씩 남은 천들을 모아놨다가 이어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기에도 예쁘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재활용이거든요. 남은 천 조각들이 모여 멋진 패치이불로 변신했듯 엄마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예쁜 공주님 방을 완성했답니다. 아, 친구들이 제 방을 보면요. 너무 이쁘고 부럽다고 해서 저 너무 기분이 좋고요. 매일매일 놀러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곳은 둘째 승현이의 방입니다. 언니가 하는 것이면 뭐든지 따라하고 싶은 승현이를 위해 엄마는 승현이의 방을 언니 방과 쌍둥이처럼 똑같이 꾸며주었답니다.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결혼할 때서 한 13년 된 가구거든요. 이번에 이사 오면서 승현이를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색이 너무 칙칙해서 승현이가 좋아하는 화이트와 손잡이도 크리스탈로 바꾸고 몰딩을 붙여서 승현이 방에 놓으니까 승현이가 엄마가 쓰던 가구를 줘서 그런지 더욱더 좋아하더라고요. 13년 된 가구가 간단한 리폼만으로 다시 태어났다. 작은 것 하나까지 딸을 생각하고 만든 엄마의 정성. 승현이가 물려받은 것은 엄마의 가구뿐만이 아닌 것 같네요. 드디어 방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중학교를 가거든요. 혼자 자기 방을 원했고 작은아이 같은 경우에는 겁이 많아서 언니만 졸졸 따라다니고 언니와 같이 쓰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활을 하다가 그럼 이 벽면에다가 문을 한번 내볼까? 아니, 벽에 문을 낸다고요? 창을 한번 내보자. 방 사이에 있는 가벽을 뚫어 창문을 만들었던 것? 창을 내면 작은 아이가 침대를 받고 올라가서 언니도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특별한 창문은 언니와 늘 함께하고 싶은 승현이와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다윤이 두 딸의 마음을 모두 만족시킨 엄마의 기발한 아이디어랍니다. 언니랑요 창문으로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기분이 좋습니다.